발자국 이 두 가지만으로 독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물린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독사의 머리 모양과 이빨자국은 어떤 것인지 여섯 가지 그림 중 알맞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저는 잘 시골에서 자라서 독사를 알아요. 아~ 네.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그 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집이요? 독사, 살모사, 뭐 백사, 뭐 느르메기 이런 또 뱀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 독사구나, 이건 살모사구나 다 알아요. 아 독사 이건 뭐예요? 어떤 거야? 졸리구나. 예. 머리 모양은 2번이 독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네. 삼각형. 근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오빠들 뱀 이 못 보셨어요? 저 봤어요. 뭐? 독사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팍 입을 벌리고 날라오는데 제가 딱 잡아서 이를 빡 보고 딱. 예. 너무 같다. 네, 저는요. 네. 뱀한테 저, 아, 이 한번 보자. 이 벌려봐. 이가 아 해서 딱 한 사람이요, 저는. 아,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네? 저는 물어보고 모양을 봤어요. 아, 봤어요? 저, 아, 봤어요. 아, 여기 있네. 잡으려고 여기 모양을 봤어요. 여기 있네요. 뭐야? 저는 2번, 2번 가겠습니다. 2번에 2번. 효린 씨랑? 저요. 박은영 아나운서. 저는 시골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좀 많이 알아요. 2번에 1번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2번에 1번. 1번이요. 2번은 확실하고요. 독사일수록 이빨이 적어요.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3번입니다. 잠깐만. 되게 설득력 있다. 잠깐만요. 아, 네. 내가 아까 처음에 2번이 3번이라 했는데 오빠가 아니야 이랬잖아요. 언제 3번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를 현혹시켰어. 근데 독사를 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네. 네. 2번이요. 제 번이죠? 생각은 좀 틀린데요. 예, 알겠습니다. 둘리 좋았어요. 둘리. 저도 형님이랑 생각 틀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다릅니다. 저희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는 이빨이 필요 없고 독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네, 예. 자, 아니면. 머리 모양 2에 이빨 모양 3번 선택하시는 거죠? 네. 불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어우 냄새 1번이잖아 1번이잖아요 자 세 분 다 한 번에 가실게요 나 이거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둘 셋 잘 어울리는데요? 아, 진짜 엄청 아, 귀엽게, 예쁘게 찍었다. 엄청 귀엽게 나왔어요, 나. 오, 멋있다. 자, 야, 멋있다. 네, 그 다음 제가 가면 되나요? 자, 다 생각하는 2번, 3번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삼각형인 게 독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치아, 그러니까 이빨은 은지원 씨가 독사들은 독이 있다고 해서 그죠. 많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많이 필요 없다고 해서 네, 1번일 것 같습니다. 2번에 1번 2번에 1번 가겠습니다. 2번에 1번. 자, 2번에 1번. 머리 모양 2번에 1번 두 명. 2번에 1번. 네, 다섯 명, 하나 삼 명. 자, 2번에 1번. 네. 정말 좋은 게 받으셨고요. 자,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임플란트를 하지 않습니다. 니네 돈만 묻혀. 니네 돈만 묻혀. 자, 애들은 가. 자, 있습니다. 하나 좀 묻히는 거 아니야. 갈게요. 하나, 둘, 셋. 제발. 야,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 옆에서 볼 날이 올 줄이야. 흑기사도 좀 해주세요. 네? 유리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갑시다. 저 어디다 해야 되죠? 눈 하지 말고. 자. 야! 나 진짜 저러해요, 저러. 배트맨이다! 배트맨이다! 힘 약한 배트맨! 힘 약한 배트맨! 날아가야지. 힘약한 배트맨. 많이 미쳤어. 당장 당장 나. 별인 장군. 아, 진짜 시원도 길러봐요. 별인 장군 독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아, 진짜. 와 위기야 죽느냐 사는. 정답은 바로 삼각형의 머리.